안녕하세요. 최 팀장 행복한가 부여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인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이고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건물인데요. 주차를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 올라가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나 뭐 주차타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오로지 자주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요, 아파트 쪽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오피스텔 쪽은 한 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8호 라인 쪽은 전부 완판이 됐습니다. 탑층까지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쪽 7호 라인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 라인도 잔여는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은 키 큰 장 4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 굉장히 많아서요, 많은 신발 보관하시기에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까지 있고요. 신발장 밑에는 하부 띄움 시공이라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용도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거실인데,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도 지금 향도 정남향 세대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트홀인데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니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트홀이 지금 굉장히 길어서 이쪽에 TV 큰 거 놓으시고 이 안쪽에 안마 의자 같은 거를 따로 놓으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쪽 소파홀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 6인용 소파가 나 있는데도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 오히려 남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주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선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D자 구조로 해서 굉장합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닌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후드까지 대용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는 진한 그레이 색상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당연히 두 칸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싱크볼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식탁 조명등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실 전체 뷰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은 이 주방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어요. 지금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이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분양 사무실에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예쁘게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방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쪽에 침대가 놔져 있는데 저 안쪽에 붙박이장 짜시고 침대를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 욕실. 네, 여기가 부부 욕실인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와 양방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입니다. 거실 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요. 아유, 여긴 지금 분양사무실에서 굉장히 이쁘게 꾸며놨어요. 여성 자녀분들이 있으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로 해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방 사이즈도 좁지 않고 넓게 잘 나왔어요. 이 앞쪽에 대형 창도 있어서 개방감마저 끝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지금 보시는 방이 세 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 딱 좋게끔 꾸며져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 침대에 놓고 여기에 책상과 작은 장을 놓으시면은 딱 맞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정말로 방 크기가 너무 작지 않고 적당하게 나와서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 있는 이거는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과 안에 에어컨 실외기까지 같이 있는 곳이고요.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집의 장점은 세탁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방 바로 앞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이렇게 큰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욕조가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코너 선반까지 갖춰져 있고요. 젠다리 선반과 세면대 양방위까지 메인 욕실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이 이 안쪽에 따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거든요. 팬트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요즘 많이 쓰시는 건조기와 세탁기 위아래 두셔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높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작은 선반 같은 거 짜셔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아파트 쪽이 아닌 이 주거용 오피스텔 쪽을 한번 안내해드렸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평수에 비해서 이런 분양가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나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반대쪽 라인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여기도 잔여 세대가 몇 대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면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